안녕하세요. 라인러츠입니다. 이거 맨날 어떻게 해? 오랜만에. 전 유신. 일전에 말했듯이 오늘은 게스트를. 아, 일전에는 말하지 않고. 오늘 게스트 이제 우성이하고 민희를 초대했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만만한 라인러들을 초대했어요. 야, 나도 만만해서 민희는 안 만만해. 민희 요새 이제 국대로 훈련화를 바꾼데 자리를 빛내줬으니까 그때로 이제 훈련하러 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촬영에 임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박민희 국가대표의 남자친구 매니저 그리고 BMX를 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 타지 못하고요. 많이 즐기고 재밌게 타고 있는데 BMX 때문에 우리 민희를 만났어요. 사실은 BMX 타기 시작할 때부터 민희 팬이었거든요. 근데 보람회에서 보고 이제 어떻게 얘기가 잘 흘러가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아무튼 뭐 제 마음속은 민희 남자친구 이전에 BMX 라이더인 마음은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다. 아, 그리고 저 속해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이제 활동은 안 하지만 라이드너츠 전멤버고요. 활동은 안 하지만 파이어웍스 전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리만 걸치고 있고 열심히 활동은 안 하는데 그래도 BMX를 많이 좋아하고 민희도 사랑하는 우성이라고 합니다. 사람 보는 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BMX 레이싱 여자 국가대표 선수 박민희라고 합니다. 원래 저는 이제 프리스타일을 원래 전문적으로 탔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제 레이싱을 하게 돼서 현재 국가대표 하고 있고 또 이제 미니잼을 이제 주최하고 있는 주최자이기도 하면서 또 여기 있는 우성의 여자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소개는 이렇게 하고 오늘 좀 대단한 사람을 모신 거죠. 그렇죠. 박민희를 모셨으니까 프리하게 토크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소식부터 하면은 그 허브가드 매거진에서 그 난지파크 고수 민원을 좀 누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지에 한 번이라도 태그를 걸쳤던 사람들은 태그 한번 걸쳤던 사람들은 나도 걸쳐봤구나. 민원 거기 사이트 가가지고 그냥 꼭 고수가 많이 깨졌나? 그게 가서 타면은 확실히 많이 깨져 있어. 그 렛지 윗면이 깎여갖고 이제 그라인드 하면 너무 잘 걸리고 그러니까. 아, 그거 뭐 레인도 철로 바꿔달라고. 그 레인을 쓸 수 없는 게 가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적어가지고 민원도 드세요. 일단 이제 게스트를 오셨으니까 얘기를 계속 하자면은 미니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최, 그쵸. 미니가 주최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최자, 시다바디 이렇게 1, 2, 3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할 예정인지. 네, 올해도 이제 여름에 이제 미니잼이 청소년 대회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학생 이제 선수들 시험기간 피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매년 하는 거죠. 저도 민희랑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아요. 이게 준비해야 되는 물건이 그냥 가지고 와서 뿌리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이제 제일 스트레스가 이제 민희가 이제 스케줄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옆에서 항상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맞춰가면서 따라가는 매년 준비하면서 민희도 고생하고 저희도 고생하는데 와주시는 분들도 고마운데 그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열리지 않으면 그런 장소가 없는 거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의 고충이나 그런 것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면은 좀 더 재밌고 배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할 거예요. 될 수 있으니까 작년에 한 번에 두 번째 올해가 민희잼 주최자로서
유닛제로 나왔을 때 점수를 좀 잘 받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심사를 볼 때도 있었지만 제가 가장 이제 뭐 세계적인 대회들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에어 점수? 에어 점수가 한 50%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기물 활용도 이제 점프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기물 저 기물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제 기물 활용도 그리고 이제 난이도 그리고 이제 스타일 이제 선수들만의 요즘은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 다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심사를 많이 이제 좀 매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유니잼이 20세 이하 되잖아요. 아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20세 이하 대회인데 솔직히 처음에 딱 그 미니게임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막 그렇게 20세 이하에 되게 잘 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딱 국내 팀에 몇 명 줬는데 지금은 뭐 이게 굳이 성인 대회를 따로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냐 할 정도로 미니게임들이 너무 잘 타니까 물어볼게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라이딩 실력이 훨씬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루트가 있어서 몇 살에 보통 임무를 하기 때문에 네가 몇 년도까지 타면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고 그래서, 너는 죽어도 나를 못 잡는다 뭐 이런 일이 늙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입문이 뭐 초등학생 이 정도도 되니까 하누리가 처음에 우리랑 같이 탔을 때만 해도 되게 어렸는데 야 얘가 나중에 되면 엄청 잘 타겠는데 다 하고 했는데 더 어린 애가 엄청 빨리 타가지고 야 우리 정도 되는 애는 나중에 잡을 사람 없겠는데 할 정도였는데 그만큼까지 쫓아온 애들이 엄청 많잖아. 더 잘 타는 애들도 많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이렇게 애들이 잘 타니까 우리 나이 많은 애들이 너무 막 실력 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걔들도 편하고 우리도 걔들한테 쫓기는 입장이 아니라 같이 문화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 많잖아. 이제 우리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가서 햄버거라도 사주고. 그렇지. 햄버거라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뭐 대회도 미니처럼 내고 하는 것들이 라이딩은 그래도 조금 더 오래 하고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 질문은 넘어가네. 뭐냐 이제 얼마 전에 박인재 라이더가 결혼을 했는데 또 여기 처음으로 이제 BMX를 탄 커플이 여기 결혼하는 이제 기분이 어때? 날짜는 4월 23일이고요. 제가 만난 지가 연차로 따지면 6년 결실이면 5년 만에 5년 만에 결실이 5년 만에 거의 결실이 맺는 건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제 BMX 부부로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근데 제가 딱 형 알게 된 후 그러니까 형이 딱 입문하고 나서부터 이제 만나게 된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딱 만날 때부터 우리는 그냥 알던 사이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계속 봐오다가 형이 딱 결혼하는데 형이 하고 싶은 이 BMX 씬 안에서의 일들을 둘이 같이 계획하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둘이서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연예인이가 안 도와주고 타는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저도 이제 제가 BMX를 타는데 이렇게 제가 여자기도 한데 비행기를 타지만 이렇게 남자 친구도 같이 비행기를 타니까 문화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나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또 제가 아는 이 라이더들하고 또 오빠가 아는 라이더들하고 친하니까 또 같이 미니잼도 도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라이더들이 할 일은 자기 여자친구를 비벼서 태우거나 연애하면 걷는다 이거. BMX를 타는 여자가 거의 없지만 보이는 족족 만나서 어떻게 뭔가를 이루어내는 질문했는데 네. 자식을 낳으면 BMX를 태우실 거예요? 당연히 저는 태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니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생각보다 미니가 자식이 타고 싶어 하면 태우는데 타고 싶지 않아 하면 안 태우려고 그러니까 부상도 많고 미니가 지금도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데도 무릎이 요새 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미니는 조금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운동을 시키고나 싶어서. 근데 BMX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린 애들이 타기도 재밌고. 자기가 좋아하면 타지 않을까요? 좋아하면 태어난 게 뭐죠? 우리가 본 나쁜 일들도 좀 있잖아요. 그치. 일단, 그리고 이제 인터뷰 같은 거는 많이 했지만 이런 질문은 좀 받은 적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은 유명 이제 라이더라고 한국에서 그래도 해외에 대회 많이 다녀오면서 많이 해외 라이더도 접하고 많이 많은 해외 파크들도 접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좀 그 한국 라이더들하고 외국 라이더들의 차이점이라든가 라이딩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걸 좀 알려주면 좋겠어. 제가 이제 처음에 2010년에 이제 CJ라는 데서 프로 선수 계약을 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프로 선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량도 훨씬 월등해야 하니까 이제 우드워드를 펜실베니아 쪽으로 캠프를 3주 동안 순천에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3주 캠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드워드 강습 뭐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굉장히 뭐를 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갔는데 이제 아침부터 이제 스케줄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밥 먹고 2시부터 또 막 6시까지 타고 또 밥 먹고 또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별 그 레벨별로 이제 클래스를 나눠가지고 거기 이제 컨스트럭터가 하나 있어요. 인스트럭터 강사가 있는데 강사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파크를 이곳저곳 우드워드 안에 이제 파크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냥 같이 타는 거지 뭔가 이렇게 배우거나 그런 시스템이 아예 아니더라고요. 저는 뭔가 우리나라 식으로 하자면 이제 학원처럼 이제 누가 가르쳐주고 이거 해봐 이렇게 따라하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지도자 한 명에 그냥 프리하게 타는 거. 그래서 그 문화에 되게 깜짝 놀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압박하면서 타고 싶지 않다고 그냥 물어볼 때 자기가 아는 거면 받아주고 그 정도인데 그런 강습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저는 되게 놀랐어요. 제가 이제 타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파크에서 타다가 해외를 나갔는데 일단 딱 도착하자마자 이 파크를 어떻게 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우선에 스타트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점프 그리고 퍼터 그래서 굉장히 직선적인데 외국 파크들은 보면 직선보다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탈 수 있게 출발은 똑같은 데서 출발해도 옆으로도 갈 수 있고 트랜스퍼를 할 수도 있고 스파인으로 갈 수도 있고 막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서 라이더들마다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라이더들보다는 외국에서 약간 이제 스타일 있는 라이더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미니잼을 참가하는 그런 선수들이 되게 해외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 많이 나와서 좀 여러 가지 파크를 좀 접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라이더잖아. 그냥 BMX를 좋아하고 그렇게 프로는 아니고 그냥 즐겁고 재밌고 열심히 타는 그냥 그런 라이더인데 이제 미니가 이제 그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만난 친구들이 다 여자 프로 라이더들이니까 걔들 그 여자 프로 라이더들 남자친구가 다 웬만하면 BMX 타는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엔지 마리노 걔는 남자친구가 조시 해링턴 있어. 걔 레전드 그냥 전설이지. 레전드. 그리고 그 또 다른 여자애 있었는데 걔의 남자친구는 프로파일 스폰 받는 애였고 뭐 또 누구 남자친구는 막 잡지에 실리는 로컬 스트릿 라이더였고 진짜 여자잖아요. 근데 나는 미니보다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터뷰를 한 거야. 인터뷰를 했는데 물어봤지. 남자친구보다 잘 타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걸 비슷한 걸로 봤는데 미니가 유일하게 손에 들었다는 거. 부끄럽더라. 그때 진짜 서글이 생각나. 진짜 열심히 타서 미니보다 잘 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안 될 거야. 세프리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쉬운 일이 아닌 게 아니야. 안 되는 거. 나만의 스타일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만난 이제 라이더들 중에 좀 제 기억에 남는 라이더가 처음에 봤을 때 그 맷도. 제가 14살 때 이제 같이 그 독일에서 열리는 DMX 월드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미니아프 잼에서 처음 보는 애가 댄스 컴퓨터에서 그때 스폰 받고니까 애가 2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걔가 제일 맥독이고 지금은 이제 다 타서 못 타고 있지만 그래도 뭐 엄청 잘 타고 있는 선수고 또 드류 드리빌리언스 아. 캐나다 2010년에 갔을 때 그냥 아무 스폰서 없고 폭주에서 바꾸셨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바꾸고 있는 선수가 토론토 비맥스 잼에 나왔는데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아, 쟤는 뜨겠다 했는데 완전 지금 레드불 완전 월드프로 박테이너 그 얘기도 그것도 있어. 미니가 그 우드워드 갔을 때 체드컬리 있잖아. 어. 아, 체드컬리 있고 어. 체드컬리가 어. 아침에 나와서 샌디케니하고 같이 이제 스트링 나왔을 때 아침에 우리 이제 9시에 이제 이제 감정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졸리지만 찾고 모두 다 착용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슬리퍼를 신고 넷째에서 아이스픽 그라인더 홀로 파킹으로 딱 하는데 쟤 뭐지? 슬리퍼로 맨발에 슬리퍼로 아침 9시 아침 9시에? 아침 9시 마이크 보고도 조이라이드에서 처음에 이제 제가 조이라이드 가서 탔을 때 거기 좀 잘 타는 애가 있어서 얘는 되게 잘 타는데 왜 스폰서가 하나도 없지? 그래갖고 친구들이 막 야 넌 잘 타니까 영상 찍어서 올리면 스폰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데 별로 안 찍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잘 타다 보니까 또 캐나다에 또 이제 조이라이드 드류 매치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약간 조이라이드에서도 또 하나의 스타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니 지금 이제 몬스터에서 듣고 있고 그 브랜든 베스터라고 해요? 네 아니죠. 걔 원래 어반 탔었잖아요. 걔 이번에 저 그때부터 알고 있어요. 아 월세이 나오고 월세이 들어갔죠. 어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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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간에 걔도 브랜딩도 많이 탔었고 아 그니까 걔 마이크보가 얘기해 놨는데 걔가 뭐지 미니랑 알게 돼서 내가 친추 맺었었는데 걔가 몬스터랑 이거 되기 전에 애들이 이제 놀린다고 걔가 그거 어디지 그냥 패스트푸드 쪽에서 햄버거 먹고 있는 걸 사진 찍어 엄청 불쌍한 사진이잖아. 사진 찍은 다음에 여기다 써놓은 거야. 720 더블 바스핀 하는데 스폰서 없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거 보고서 진짜 웃어. 야 근데 얘 진짜 잘 타는데 진짜 미니가 찍어서 보내준 거 볼 때마다 와 진짜 예술로 진짜 랜딩이 깔끔해. 랜딩이 지금도 막 720 볼 때 보면 랜딩 맞추는 거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와 진짜 잘 타는데 아직 스폰서가 없네 이랬는데 애들도 막 걔가 이렇게 막 찍어서 올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찍어서 올리고 스포 걔는 뭐지 그 어반에서 잘 타는 애 지금 엄청 더 라이즈 메터프 같은 애들은 스폰서미라고 해가지고 비디오 찍어서 네. 보내고 그러잖아. 근데 걔는 아무것도 안 하나 봐. 그냥 와가지고 720 더블 바스핀 하는 거야. 720 더블 바스핀 하는데 아무도 몰라 자기 혼자. 그러니까 지금 햄버거 먹으면서 자전거는 아빠가 사주고 아빠가 사줬어. 장난 아니야. 겁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애 아버님이 프로 수호부대였나요? 프로 선수였대.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내려온 거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결혼 축하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면 미니에게 BMX를 하나? 농담이고 농담이고 둘이서 이제 올해 안에 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 할까? 미니 때는 다음으로 원래는 진짜 제 약간 하나의 좀 작은 소망이라면 헤이립을 하고 자전거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러기에 지금 파크를 안 탄 지가 2년이 넘어가고 레이싱만 타고 있어서 그냥 못 타고 지금 그만두게 되겠고 아쉬운데 어떻게 아쉬운데도 올해 7-8월이 이제 올림픽 기간이라 제가 합숙을 쉬어야 되지 그때 좀 파크를 많이 타는 거 그게 이제 저의 올해의 희망. 그러면 타면은 주로 보라매도 타? 뭐 보라매는 안산 안산을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성이 형한테는? 올해? 네. 올해는 돈 많이 벌고 싶고 많이 벌어. 진짜 햄버거 좀 사줘. 스폰서.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은 첫 번째 이유가
스틸은 이제 미니랑 뭐 올해 계획이 아니라 미니랑 앞으로 그 BMX 쪽에서 막 이렇게 활동하면서 좀 뭔가 사적인 거를 이렇게 너무 바라지 않는 좀 건전한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결혼식도 잘 해야 되겠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올해는 좀 바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타고 새로 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나이가 많지만 그렇게 또 마음이 늦진 않았으니까 진짜요? 마음이 늦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좀 나이 어린 나이 차이 많이 나더라도 그냥 재밌게 보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부터 그러려고 타는 거죠. 그렇지. 마지막으로 우성이에게 영원한? 야, 누구 연예인이세요? 생각보다 의미 있다고 뭐.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늦은 시간까지 촬영입니다.